아이고, 블루스곡으로 시연하는 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한편에 시도 자꾸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우리 가수들 중에도 음유 시인 가수가 있듯이 우리 리듬 댄스인에게도 음유 시인 같은 시를 쓰는 시인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분 오늘 은은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풍기는 그런 브루스곡을 잘 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시적으로 써내려가는 춤사위를 기수로 뽑아서 또 한번 레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저는 저 246을 리듬으로 치면은 따닥발은 테크닉 쪽으로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반씩 섞어서 반따닥 위주로 지금 스텝을 제가 지금 브루스곡에도 썼어요. 테크닉도 반, 리듬도 반.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 따닥발 스텝이 좀 화려해갖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발은 246이고 N 발은 따닥발 그렇게 그런 스텝을 제가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자, 오른발은 246이에요. 이게 따닥발 툭, 툭. 6, 둘, 셋, 넷. 6, 둘, 셋, 넷. 6, 둘, 셋, 넷. 아까 쓰는 스텝이 다 이겁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6, 둘, 셋, 넷. 6, 하나, 둘, 셋, 넷. 6, 하나, 둘, 셋, 넷. 6, 둘, 셋, 넷. 뭐, 요런 식으로. 예. 6, 둘, 셋, 넷. 6, 둘, 셋, 넷. 6, 둘, 셋, 넷. 네, 수고하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를 써내려가는군요. 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정서적으로 각박한 세상인데, 우리 이런 브루스곡을 자꾸 시연한 걸 보게 됨으로 해서 메말라가는 정서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